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내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참된 증인으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복음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정리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응답과 계획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언약 속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으로, 복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어려움, 우리가 가진 연약함, 또 우리가 가진 문제, 고민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고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그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시온성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뢰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나. 그 언약을 함께 붙잡고 고백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3절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온성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
목사로 아부으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로 아부으신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게 같은 한 주의 자녀 발을 뽑은 영원 무궁 주의 자녀 발을 뽑은 주의 자녀 발을 뽑은 영원 무궁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모든 것 되는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백 속에 그 이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완전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 되는 이름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올바르게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붙잡혀지는 최고 축복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이 예배와 또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